오늘 탐구할 말은 마장을 뒤흔들었던 노도와도 같았던 말입니다. 이름 메이쇼도토, 순말 1996년 3월 25일생, 26세, 총성적 27전 10승에 총상금 약 9억 2천만엔. 지원에서도 1승, G2나 G3에서도 우승 전적이 있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원은커녕 G3 우승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메이쇼?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는 이름인데요? 아마 일본의 메이쇼 텐노일 겁니다. 17세기에 즉위한 일본의 여성 텐노인데 그 메이쇼하고 메이쇼도토의 메이쇼는 한자가 다릅니다. 역시 일본어는 늘 헷갈립니다. 외산마라 클래식과는 인연이 없었던 도토는 1999년 더트에서 데뷔했다가 잔기로 전향하게 됩니다. 2000년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중상 레이스에 도전. G2 니케이 시춘배에서 2차, G2 킹코상에서 1차를 따내며 드디어 첫 지원인 타카라즈카 기념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인간 승리, 아니 마생 승리가 눈앞에. 그런데 2000년 타카라즈카 기념이라면 설마? 네, 그렇습니다. 2000년의 시작과 함께 G2였던 교토 기념부터 연승을 달리던 DMO 페라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패왕이라니, 신은 도토를 버린 것인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TM의 질주는 도토에게 정말 큰 벽이었습니다. 2000년에 타카라즈카 기념, 가을 텐노상, 재팬컵, 아리마 기념, 2001년에 봄 텐노상까지 모두 TM에게 밀린 2차. 심지어 가을 텐노상 빼고는 전부 일마신차의 접전이었으니까요. 차라리 크게 졌다면 모르겠는데 아슬아슬한 격차로 계속 지니 더더욱 분했을 것 같습니다. 너만 없었으면. 그렇게 벽에 막혔던 메이쇼 도토는 TM 오페라오와 다시 한번 맞붙게 됩니다. 운명의 만남이었을까요? 오늘 소개할 레이스는 TM과의 6번째 대결이자 정확히 1년 전부터 도토를 2등의 벽에 갇히게 만든 다크라즈카 기념이었습니다. 드디어! 오전 6기 만에 드디어! 1년 동안 넘을 수 없어 보였던 TM 오페라오라는 벽을 넘어 여만하던 지원 승리! 사실 전에부터 이어지던 엄청난 견제 때문에 TM이 치고 나가지 못한 것을 도토가 캐치해서 이긴 거지만 저 틈을 파고드는 것도 실력 아니겠습니까? 오페가 뭐냐? 마지막 1승하면 그만이지! 아쉽게도 이후의 중상 레이스는 아그네스 디지털과 맨해튼 카페에게 1척을 양보하면서 그대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경마 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중입니다. 타이키이셔 허트라고도 매우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에이스에서는 꽤 진중한 이미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순둥순둥해졌는데요. 이래서 제가 도토가 최순위권에 꼽힙니다. 크, 귀여워. 우마무스메 파트로 넘어갑시다. 메이쇼 도토는 중동부 미토 기숙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는 엔카랑 기죽지 않는 것? 엔카는 그렇다 치고 항상 기죽고 소심한 모습 보여주면서 회복이 빠르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리고 아무리 팀 라이벌이었다지만 애를 너무 소심하게 만들어놨어요. 솔직히 같은 상대한테 5번 졌으면 자신감이 떨어질 만하긴 합니다. 오히려 여러 개를 노선 틀어서 항상 열의를 불태운다던가 아니면 외곽내여 성격으로 내놨어도 먹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나네요. 나름대로 괜찮네요. 세기말 폐양이라는 별명의 TM 오페라오하고의 시너지도 좋아 보이고요. 룸메이트는 에어샤커입니다. 한컴만에서도 에어샤커가 도토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고 보니 도토가 최애 라인이라 하셨는데 귀여운 외형하고 이런 성격 때문인 건가요? 그것도 있고 세모 입인 것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죠. 다른 이유? 저는 여기서 몸권 행사하겠습니다. 아 그거... 에휴... 아니 도토가 몸매 좋은 건 팩트잖아요. 히시아케 보노는 규격이니까 빼면 얘가 1위라고. 너 우마모스메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야? 역시 넌 나에게 변태 운운하면 안 돼. 정론으로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 아니 근데 뭐 큰 거 좋아하는 게 죄야? 넌 이미 글러먹었어! 이 게임 소개나 해! 메이쇼 도토는 잔디, 중거리, 장거리, 선행적성을 A로 받았습니다. 스태미나와 근성에 각각 20%, 10%의 성장률을 받았죠. 적성이 무난무난하네요. 평범한 선행만 느낌. 고요지킬 I Never Group Up은 레이스 종반 코너에서 추월 직후 순위가 비선두권일 때 속도와 가속력이 둘 다 상승합니다. 각성 스킬에 최종 코너에서 빠져나가기 쉬운 스피드스터가 있어서 이 조건은 달성하기가 쉽죠. 스킬 발동 조건 채우기도 쉽고 각성 스킬들이 꽤 쓸만한데요? 그럼 여기에 반핵행까지 얹어봅시다. 올해 9월에 추가된 할로윈 메이쇼 도토입니다. 할 도토는 파워 지능에 각각 15%의 성장률을 받았습니다.
기본 외형에서 가방 없앤 거 보니까 갑자기 속이 편해집니다. 솔직히 저 가방 묘하게 거슬렸어요. 하야도토의 고유 스킬, 스푸키 스케어리 해피는 최종 직선에 진입한 순간에 전방에 있으면 속도가 상승하고 주변의 다른 오마무스매들의 속도를 낮추는 디버프를 걸죠. 속도도 올리면서 역벽까지 뿌리는 스킬? 이것도 잘 먹힙니다. 그리고 이 하야도토의 1착 승리 모션이 묘하게 티뱅이 가는 것 같기도 해서 화제가 됐죠. 정말 너 개못하잖아를 시전해버렸어. 도토의 고유 이벤트도 알아봅시다. 도토는 데뷔전을 마치고 나면 디버프가 걸립니다. 갑자기 디버프를? 아직 준비 중이라는 디버프가 걸리는데요. 신체가 아직 본격화의 시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레이스에 나가면 피로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레이스에 출전하면 일정 확률로 체력이 떨어지고 낮은 확률로 컨디션까지 떨어지죠. 어째 슈퍼크릭이 생각나는 디버프네요. 물론 이 디버프는 세 번째 목표를 깨면 해제가 됩니다만 슈퍼크릭처럼 따로 특별한 버프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방역 디버프예요. 보통 강제로 디버프를 주면 버프도 주는데 도토는 그런 게 없군요. 뭔 이런 이벤트가 다 있지? 그리고 도토의 고유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츠키상, 봄 텐노상, 시니어 타카라즈카 기념, 가을 텐노상, 재팬컵, 시니어 아리마 기념을 1착하면 볼 수 있죠. 어? 잠깐, 이 레이스 라인업은? 네, 바로 TM 오페라오의 지원 승리 레이스들이죠. 원모마 TM이 이 레이스에서 패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도토가 이 레이스들을 우승하자 게임 내에서 패왕이라는 별명이 도토에게 돌아간 겁니다. 이게 바로 마생 역전의 세계. 이 레이스들의 1착을 따내면 모든 능력치가 증가, 스킬 포인트, 빠져나갈 준비와 템포업의 스킬 힌트가 1 올라갑니다. 보이는가 TM, 이것이 당신의 폐왕 업적이다. 뭐야, 돌려줘요. 전체적인 이벤트의 난이도는 높으나 보상이나 성능은 훌륭하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셈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낭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저 레이스를 다 이겼으면 골드십이나 아그네스 디스터라고 같이 지원 6승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고유 칭호 조건입니다. 메이쇼 도토의 고유 칭호는 불굴의 도전자. 칭호 획득 조건은 봄 텐노상, 타카라즈카 기념, 아리마 기념을 포함해 9연승. 그럼 저 고유 이벤트를 동시에 노리면 되겠는데요? 타카라즈카 기념과 아리마 기념은 목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봄 텐노상만 잊지 말고 나가면 됩니다. 그나저나 인게임 TM보다 도토가 더 센 것 같은 건 착각은 아니겠죠? 착각은 아닐 겁니다. 메이쇼 도토, 패왕의 라이벌에 걸맞는 주력을 뽐낸 말이었습니다. 도토에게는 2인자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1.5인자라고 불러야 한다고 봅니다. 하필 옆에 최강자가 있는 바람에 그만. 2020년 명말 초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언젠가 되돌아보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 층층이 쌓여온 것을 되돌아보는 것은 그만두자. 불운을 한탄하고 싶어지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다. 누구보다도 앞서서 뒤에서 쫓아오는 자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싶어진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믿고서.